중소도시 소멸 방지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중소도시야말로 혼잡도로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과 예비 타당성 면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27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창원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데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성이 심각한 점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창원뿐만 아니라 부산, 밀양, 통영, 김해, 양산 등으로 향하는 도로의 혼잡도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창원이 수도권 지역은 아니지만 그에 견줄 만한 교통 혼잡성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중소도시인 창원 특례시와 같은 지역들도 혼잡도로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해서 경제부총리께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이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소도시의 혼잡도로에도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도로법 개정과 비수도권 50만 도시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산업 중 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우리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국토균형발전, 지역주도발전을 천명했습니다. 현재 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진주시, 김해시 등 인구 50만 이상인 비수도권 도시는 지방 재정이 취약해서 수도권에 비해 사회 간접 자본이 부족합니다. 이런 지방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당 지역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서 교통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도로, 철도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이 빈약하여 적절한 물류와 인구 이동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각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일 평균 교통량은 전국 일반 국도 하루 평균 교통량의 몇 배에 달하는 등 심각한 도심 교통 혼잡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각 지역들이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기에 효율적인 균형,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수도권 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지역들 또한 해당 지역의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합니다.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지방 소멸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과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과 균형 잡힌 지역 개발에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개선 노력이 더욱 시급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표 발의한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한 국가 지원사업 예타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과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입니다. 민주당은 예타 면제법안 통과에 협력하는 한편 지방에 대한 지원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소멸이 가시화되는 지금 정부와 여당, 야당이 의견을 모아 지방시대를 향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각 지역의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이 여기에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입니다.